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럴 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물배반 이벤트가 시작됐는데,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가챠 이벤트가 풍국이 복각했고, 그 다음에 운디네 복각했고, 에오스. 크, 멋있죠? 아니, 아이언맨 같다 이거. 아, 근데 나는 코플리 6 몇이었더라? 18인가 25 사이에서 막혀가지고 완전 저, 그러니까 전체 스토리 한 85% 밖에 못 봤거든요? 근데 어, 꽤나 이쁘다. 야, 에오스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티링 크, 이쁘죠? 와, 이거지. 먼저 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기. 귀엽죠? 쓰담쓰담 해주는 거. 쓰담쓰담. 다음은 승리. 공놀이 하는 중이구나. 모션 꽤 신경 써서 만들었네. 달리기. 어, 도도하네. 괜찮다. 귀엽죠? 에어소도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메카닉 느낌 나서, 야, 멋있다. 퍼니싱 같네, 좀. 퍼니싱에 나올 법한 디자인. 약간 리브 같다. 퍼니싱에 나오는 리브. 살짝 분위기가 비슷한데? 흰색 계열이라고 그런가? 승리. 와, 개쎄 보인다. 날고 있구나. 벤티 보인다. 페이몬 마냥 나는 모습도 비슷하네. 귀엽다. 되게 얘도 도도하죠. 되게 포즈가. 석영가루랑, 야, 고급 검색권으로 엄청 조버했는데 여기다가 쓸 줄은 몰랐네. 진짜 이번 가짜 가챠 이벤트에. 새벽 햇살.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맞다 라고 말하기 전에 깜빡했다. 이거 이번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확률적으로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60회 이내, 지금 커서는 여기서 녹화 프로그램에 안 보이는데 60회 이내 삼성 인형 확정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 그러니까 튜링 이름 써져 있는 거 바로 알아. 주황 색깔 이거. 검색함 26/60.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간 비슷한 거예요. 붕괴 원신처럼 최대 60회 안에 나올 수도 있고, 60회까지 찍으면 이제 획득이 가능한 확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얼마 뭐지? 한번 들어서. 아예 충분하네. 성형과는 쓸데 없을 것 같다. 느긋하게 갈게요. 느긋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 확인해보고 새벽 햇살 튜링 맞죠? 갑시다. 누르기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시간에 텀을 두고 누르는 게 나는 좀 안정적이더라고. 아 아니 이건 튜링 아니다. 아니 반천일 수 있어. 다른 애일 수도 있어. 뭐 진일 수도 있고. 이블린이다. 이거 이블린이다. 본인도 자주 나오고. 김이가 교수. 그리고 どこかで 세 번째죠? 그리고 아타시오 미츠케루노니 돈다케 테마돗테루노 사. 맥스 네 번째. 아타시와 다류. 간고시 플로렌스다요. 인생에는 시기토 카이락가 나쿠차네. 아, 나오 좋은 건 고마운데 이미 있다. 카메리아가 마이리마시타. 오마이데. 마이. 자신은 첼시 42 라보 출신. 오. 고학 영역의 엑스퍼트. 마음대로 째려는 많을수록 좋아. 자, 가 봅시다. 잠깐만. 검색함. 60평 있네? 이제 그 계속 가볼게요. 딱히 튜링 아니면 뭐 뽑을 애가 없어가지고 뭐 관심 있는 애가 딱히 없어서 그냥 여기다 쏟아 부어버려도 되겠다. 그냥. 뭐 어디까지나 이제 뭐 너무 진지하게 하지는 않고 거의 아 진지하게 안 한다면 좀 거짓말이겠죠? 40%의 진지한가? 나는 임호텝. 매일 동물을 상대하는데, 사람의 아이템도 得意なのよ. 60%의 설레임 정도? 이모템도 디자인이 꽤 이쁘지. 플로렌스 얻기 전까지 이모템 엄청 썼는데. 약간 이집트 고대 디자인이. 이런 의상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딱 봐도 그거잖아요. 옛날 고대 이집트 그 고양이. 귀가 딱 이모템 그거네. 시모데스. 교수, 僕に 場所を 与え. 야니다요. 소다. 누구지? 교수와 우미. 아나타노 네트워크를 오마모리스루 아시스탄토. 안심 안전의 안토니다요. 요로시쿠네. 난다. 교수데스카. 아, 안토니나는 나도 안 질리는 게 대사 듣는 게 되게 재밌어. 그냥 아이돌 스킬 하나 내주지. 그러니까 누굴까 한번 계속 가볼게요. 이블린 같은데 이번에는? 시모데스. 교수. 아나타노 네트워크를 오마모리스루 아시스. 고쇼카이니 아즈카리마시타. 센터 어르신. 고사노 레벨. 고니치와. 오케이. 이게 잠깐만 검색함. 이게 어떤 방식이지? 알겠다. 두 번. 그럼 이게 세 번이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뜯어봐야 하는 건데 모르겠다. 나올지 안 나올지. 아 누굴까? 야니다요. 소다. 김이가 교수. 야니 그루브? 아레와 코코로나 아타타네카타를 즉구치시타 대신 시모데스. 마타 아이템 레지와 마타 에지 잠깐만 설명을 한번 봅시다. 아 이렇게 되어있구나. 이
이게 왜 이렇게 돼있어? 상당히 오랜만에 뽑는 거라 이게 천장에 묵혀진 게 있나? 끝자락? 설마 티링인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러니까 거리. 어? 特撮 俳優 나시타의 등장. 나시타? 마피아크도 이와레요도, 여기서 정의의 위해 싸워보여. 나시타가 여기서 나온다고? 나의 이름은 시모토. 아 맞다, 업적 있다. 사이버미더 애들 다섯 명에서 여섯 명 모으면 업적을 깰 수 있어요. 나쁘진 않네. 그 다음에 누구야? 오케이. 계속 있으니까 가볼게. 야, 나시타가 여기서 나오네. 갖고 싶긴 했는데. 좋아해야 돼. 이런 경우.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래서 엄청 돈 벌써 내가 이걸 석영카를 미친 듯이 모았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덟 개를 사야 하는 게 1200. 1500이었나? 원래 먹는 게? 마지막을 뽑았던 게 흥국이어가지고, 흥국이 때 첫 번째 이제 흥국이 가챠 때여가지고 마지막을 가챠 둘 때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원래 얼마 먹지? 1500인가? 10회 검색에? 진짜 오랜만에 뽑아서 기억도 가물가물. 다 스택 쌓는다 생각하고 돌리는 거라서 무난하게 가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확답을 못 주겠어. 이거를 해볼 수 있겠다 없겠다를. 워낙 들쑥날쑥이라서요 뉴런은. 특히 뉴런 가챠가 특히 그래. 세서모 센터모 코노 보쿤. 僕の 이름은 제시です. 시모です. 교수. 시모です. 교수. 도와줘라 시모야. 僕に 이곳은 君が 교수. 어? 아니 나야. 初めまして 교수. 떴다. 사무 섹터의 튜링이요. 에? 낯가시? どうして? 예! 후후! 야, 떴다 떴어. 야 이거지. 와 진짜 새끈하다. 바지 터질 것 같네. 가슴도 그렇고. 와 가슴도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진짜 적당하네. 진짜 잘 그렸다. 와 와 떴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러면 함부로 기대하면 안 돼. 괜히 실망만 커지는 법이거든. 와 이걸 뽑네. 역시 존버가 다비로구나. 아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어 어서 와라. 진짜 새끈하다. 야 진짜 만져보고 싶어요. 라무토 모시마스. 무단한 자기소개. 어 엎적겠다. 주고 이렇게 남았죠? 석영가루가 8814 아껴둬야지. 안녕 칭호. 귀엽네. 8 웃는 얼굴 7 능지 0 대망의 인형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나시타 왼쪽에 붙어 있었네요.
演算効率の上昇完了。はあ。쭉쭉나가나가겠나가겠습니다演算効率の上昇完了。오케이演算効率の上昇完了。점점더강해지고있구만演算効率の上昇完了。演算効率の上昇完了。기동견이라부르네요아아까그로봇견을기동견이라는구나어쩌고저쪽에서다른기동견과효과가중첩이가능하고기동견은최대3마리존재할수있으면피드에서이3마리가존재할경우에는 10에서 9.4초마다모든기동견의공유속도10초가 50% 가까이서로시작을해서상승시킨다설계수높여주고の業務はこれでおしまい。さてと教授、私の学習をピンポイントでご指導願えるかしら。カシラで끝날줄알았다。보통이런말하면거의다카시라로끝나는거야。データにはない状況ね。何？データにはない状況ね。何？教授、これって何かの実験なの？データにはない状況ね。何？夜に焼きそ本日の業務はこれ本日の業務はこれでおしまい。さてと教授、私の学習をピンポイントでご指導願えるかしら。한번맞춤시험좀해봐야되겠다맛보기로있겠죠튜링어찾았다이따ライブの時間なの？여기서핸드쉐이크
이게 가능하구나. 시원하네. 튜링 参戦요. 가볼게요. 라이브 配信 開始. 라이센 よろしくね. 네가 선대했으면. 자, 大成功だったじゃない. 꽤 높네. 오케이, 좋습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本日の業務はこれでおしまい。さて、東教授、私の学習をピンポイントでご指導願えるかしら。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튜링 뽑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바로 뽑으십시오. 이건 진짜 꼭 뽑아야 됩니다. 야, 느낌 자체가 틀려요. 진짜 다른 캐릭터들이랑은. 설마 그 관리자로 나오던 애가 이렇게 플레이어블로 나올 줄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얘 핫 언제였지? 이 처음 이건 페이스랑 이제 대치할 때였거든요. 첫 거의 초반 스토리에 나오는 애였는데 야 이렇게 나올 줄은 이제 꿈에도 몰랐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뽑게 되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히 큰 기대감 없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다 스택 좀 쌓자 하는 마음으로 뽑게 계속 당겼는데 어떻게 뽑게 됐네요. 아 진짜 너무 기쁜 것 같아. 혹시라도 진짜 고민하신 분들은 꼭 뽑아 혹시라도 진짜 고민하신 분들은 꼭 뽑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만 여기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차는 가차도 아니죠? 좀 더 존버하다가 이제 성형가루를 만번 때까지 만개 때까지 거의 1만 2천? 1만 5천 개까지 한번 모아볼까 생각합니다. 좀 더 쓸만한 애가 있으면 그때 다시 가차 영상으로 돌아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튜링 꼭 뽑으십시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만 바이바이. 何?教授、これって何かの実験なの?